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저희 언니들이 놀러 와가지고 제 작품 구경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촬영해보려고 해요. 웃기네요. 자, 이거는 최근에 했던 보테가 그 가방인데, 저희 서울에서 사는 언니가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거 촬영 한번 해보려고 네, 너무 찍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가방. 산뜻하면서도 가볍고 한번 매볼게요. 좀 가까이 와주셔야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벼워요. 아이, 웃겨. 그리고 이 체인 하나하나가 저는 약간 무게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직접 이렇게 딱 매보니 그 체인 하나를 고르는 데에도 우리 그 닐리안 선생님께서 이게 작가님께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다음 가방 소개시켜 주세요. 이것도 괜찮은데? 네, 저 가방은 그거는 좀 가을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같은 사각의 가방인데 안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한 흔적이 보여서요. 기분이 좋습니다. 메고 가방 있으면 이 예뻐요. 어떤 그한 사람의 수제품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혼이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람의 정성과 그리고 혼이 담겨져 있어서 참더 의미가 있고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로스를 한번 맺어보시겠어요? 크로스 더 이게 예쁘네요. 명품 못지않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참 좋으네요. 이 그리고 로보트가.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목도리도요, 이 릴리안 작가님께서 짜주신 건데, 이게 답답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부담스럽지 않고 참 어떤 까죽에도 잘 어울리죠? 까죽의 약간 차가움을 이 털에 이렇게 따뜻함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봤나요? 미우미우과 그게 70만 원대에 아, 팔리면 미우미가 그거 너무 잘 샀다고 했어. 어울리네요. 미우미가 릴리안 작가님을 본뜬 것 같, 릴리안 내거 작가님 거를 이게 본뜬 것 어디 갔지? 같아요. 네, 검정색도 한번 이거 맺어보세요. 이거 1년 전에 떴던 건데 언니가 이거 계속 똑같다니까? 검정색. 검정거 이거 한번 이게 팬디 거거든 이게 지금 이거는 아까 네가 뽑은 거야? 이거 내가 아까 한 보여주세요. 건데 카메라 가까이 이게 보여주세요. 팬디 문양을 했는데 이거 연습용으로 떴는데 너무 언니가 예쁘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굉장히 고급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이쪽이 지금 실수가 많아가지고 앞에. 내가 이거는 들고 다니는 이거는 거야. 이게 이게 기계로 쩐 듯한 어떤 이렇게 정교함이 느껴졌는데, 이거를 손으로 이거를 요거 이렇게 짠따기를 팬디 해서 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팬디 거거든요. 이번에 떴던 거. 문양 독특해요. 예, 문양이 이게 네. 독특한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이것도 한 150만 원막 이렇게 팔리는 그런 문양인데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매볼까요? 떠봤어요. 이거는 꼭 어때요? 가죽 자켓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네. 이게 되게 고급지 고급진 좋은 것것 같아요. 같고 잘 어울린 것 확실히 같습니다. 근데 비싼 이것도 가죽이라서 이렇게 매봤는데 이게 색깔이 밝아서 이제 좀 그러는데 나름 너무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딱 매는데 막 들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무게가 전혀 안 나가서 너무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번에 신상입니다. 이번에 따끈따끈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가장 최근 작품인데 이거 언니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한번 매보라고 구입하기로 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예, 구입은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뒤에 색백을 잠깐 나갈 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휴대폰하고 뭐집앞 산책을 나갈 때 물병 하나 살짝 넣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전에 이렇게 메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 이런 어떤 주세요. 느낌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괜찮은 거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고 싶어서 했는데 언니는 이렇게 배낭으로 딱 매는 걸 뒤에 이것도 선호하셔서 괜찮고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짧거든요, 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내면 토트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 가방. 그리고 또 이번에 이거 모티브 가방 뜬 거 요것도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번 착용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청바지 막 그런 데다가 딱 캐주얼하게 입으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네. 얘는 이제 원피스 같은 거. 아 되게 클래식해요. 아 너무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워. 예뻐요. 가죽 자켓에 아, 이게 어울릴까? 네. 아니 이런 경우에는 원피스를 아, 기모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들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죽 잠바에도 잘 어울리는. 아 이거 연예인이 들고 나온 거 봤어요. 저 가방. 어떤 이렇게 어떤 결혼식장이나 모임이 있을 때 들고 가도 요새는 명품백이 너무 흔하잖아요. 이제 명품백이 이제 질림만도 할 것 같고 가격에 비해서 무게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 가볍고 연예인이 들고 나온 거 봤다니까? 약간 부담 없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거거든요. 두 개를 안 만들고 딱 하나씩만 만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볍게 그리고 요새 미니미니한 거 그런 게 많이 유행이라서 제가 미니미니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미니하거든요. 귀여워요. 귀여운 스타일로 네. 간단하게 크로스백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너무 괜찮은데요. 개인적으로 가볍게 핸드폰하고 립스틱 하나 정도 넣어서 너무너무 이게, 네. 이게 너무너무 이게 괜찮네요.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가방입니다. 가방입니다. 네, 이게 개인적으로 예쁘네요. 이제 겨울에 또 이거 겨울에 들만한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귀여워요. 아, 너무 제가, 사랑스럽다. 이런 거 스타 스티치로 해가지고 제가 뜬 건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 사용했던. 작가님 이 가방은 실이 되게 독특하네요. 이거. 아, 이 가방은 사멜사라는 네. 벨벳 실인데 네.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고급스러워요. 되게 예, 되게 부드럽고 여기다 이제 제가 엄청 많이 들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이거는 한 3년? 너무 3-4년 이것도 애장하는 작품이신 거 같아요. 예, 아, 근데 지금도 새 작품 같아요. 여기 가죽에다가 하면 색깔이 너무 인디핑크. 인디핑크 지금 빨아야 돼요. 약간, 쟤는 빨아야 돼요. 약간 이렇게 안정감 있는 인디핑크 색이라서 색깔이 너무 고급지네요. 이거는 그냥 옆으로 매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옆으로 드는 그런 예상이고요. 저거 지금 전지 2-3년 된 거 있죠. 두 번 빨았는데도 괜찮다는 거 저거. 아 이거 저는 인간적으로 이게 이제 너무 이게 5년 6년 5-6년 된 거라고 해요. 닐리안 작가님 딸이 계속 메고 다녔고 또 이걸 세탁을 두세 번 했다는데도 실을 너무 고급진 걸 쓰셔서 그대로인 거예요. 새 것처럼.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작품은 현실이에요. 이 작품은 새로 또 하나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얇은 실로 저는 이걸 해서. 저기 닐리안 작가님께 의뢰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싶어요. 저는 똑같은 거 잘 안 만듭니다. 주문 제작 하고 싶을 정도로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릴리안 작가님, 이거 주문 제작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그런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아니 똑같이는 안 해요. 또 약간 여기 약간 색깔을 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예, 색깔을.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 저는 주문 제작 하고 싶네요. 너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진짜 면이라서 그런지 만지고 있어도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또 뭐 이렇게 볼 거 있으면 봐봐요. 저건 그건 동백이 가방이에요. 이것도 겨울에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여기다 딱 해서 또 오늘은 가방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지금 여기 그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오늘은 릴리안 작가님의 가방 총 소개. LK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떴던 건데. 총은 아니고 이제 부분 일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저기 다른 작품실에도 가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방을 좀 앞쪽으로 해서 좀 조여주세요.
이게 잘안 보인다. 까만색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까만색인데. 다음 이거는 제가 에르메스의 비싼 거 아시죠? 그거 좀 흉내내고 싶어서 이거 하나 붙였는데 실이 되게 실이 두껍네요. 이게 실이 두껍고 되게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열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려갖고 탁 닫혀요. 그 이쪽에 이게 뭐지? 네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자석? 해서 근데 이야마저도 그냥 매복도. 이게 진짜 뭐지? 그렇고. 멋쟁이들만 들수 네네. 있는 거예요. 저는 못들거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이게 약간 떼볼게요. 머리카락 같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특이하네요. 겨울인데 겨울 그거 울 뭐지? 울앤 갱스인가 뭐 거기서 그한 건데 굉장히 가격대가 비싼 실이에요, 얘가. 아, 이게 굉장히 비싼 실인 거 근데 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는 실은 아니에요. 가격 가격은 대비 센데, 가격 대비. 센데 이제 까만색이라서 되게, 멋쟁이들만 할수 정말 있어서 멋쟁이들만 착용이 하면 먼지가 더 좋을 이렇게 거예요.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니가 피곤한 관계로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피곤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아, 예.